Baby, can't you see? I'm calling. A guy like you should wear a woman. It's dangerous. I'm falling. There's no escape. 이런 어떤 대외적인 스트레스가 생기면 그 수많은 공연을, 그 전에 공연도 너무나 많은 준비와 성의를 들였지만 그런 데에서 많은 위로를 받았으면 좋겠어요. 잘해야겠다는 그런 살기 때문에. 저는 여정들이 엄청 긴장해요. 어떻게 넘기냐에 따라서 변화해요. 이것 때문에 긴장 엄청 해요. 바로 컨디션이 잘 딱 뭔가 저희의 정체가 드러나고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굉장히 컸었어요. 저 스스로 이걸 어떻게 이제 걱정이나 불안감이 점점 생기기 시작했어요. 갑자기 문득 드는 거예요. 데뷔하고 나서 마음과는 좀 다른 것 같아요. 도끼를 풀고 있었던 때인 것 같아요. 그리고 뭔가 되게 꿈이 굉장히 컸었어요. 저는 여전히 엄청 긴장해요. 공연 전에는 이제 약간 서로 다 마음 잡고 싸우자고 말을 하려고 한 게 아니고부터 시작해서 아무것도 안 했는 게 이게 어떻게 보면 진짜 어려운 거예요. 그래, 한번 눈으로 한번 확인해보자. 하루만 내기 시간이 있다면 어떤 걸 할까? 그러면 기분이 되게 좋아져. 약간 저한테 힘이 너무 빠지더라고. 한 발짝만 눌러주면 되는 건데. 그렇게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그런 부분은 저한테 되게 질문이 많던데 하루에 왔을까? 실수를 많이 하거든요. 데뷔 전까지는 그게 없었던 것 같아요.